아니 그 당시에 왜 사랑아 보용해 이게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무 사전에 연락도 없고 예. 갑자기 와서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예. 진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한지도 진짜 기억이 안 나고 아. 그 얘기를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 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일단은 뭐 그 방송하는 날은 거의 밤새 전화기가 불날 정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재밌다는 그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도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도 가끔씩 딸내미 친구가 알아보고 너희 아빠 묻어나온 거 맞아? 물어보기도 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치과에 가니까 치과 선생님이 혹시 나오셨나요? 라고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그 주인공이었던 보영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은 창피했습니다. 일단 아, 말도 잘못하고 네. 또 노래까지 나왔는데 네. 전국적으로 노래 음출한 걸 소문 다 내고 본인은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 보영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오늘 가서 그 긴장하지 말고 네. 잘하고 오라고 일단 아 오늘 보영 씨도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지금 일 때문에 아쉽게도 아. 같이 못 왔습니다. 아 그럼 오늘 같이 오신 거는 따님이세요? 큰 딸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그 올해 결혼 몇 년 차십니까? 올해 결혼 13년 차입니다. 벌써 13년이 네. 되셨네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신 거죠? 하고 아내에게 네.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저 큰 딸이 2살이었습니다. 야 네. 벌써 지금 12살이 됐습니다. 12살이 됐고 네.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0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동갑인가요? 네, 지호도 네. 2010년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